안녕하세요. 카즘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랜드로버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입니다. 8년 만에 완전히 풀체인지한 모델이고요. 이보크는 랜드로버 안에서도 가장 작은 SUV인데 상당히 형제 모델과 흡사한 생김새를 갖게 됐어요. 무엇보다 레인지로버 벨라와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갖게 됐는데 이렇게 주르륵 켜지는 램프가 들어갔는데 보시면 여기에 굴곡이 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향지시등이 켜지는 느낌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주르륵 주르륵 켜지면서 한번 또 꺾이면서 켜지다 보니까 이보크만의 특징이 될 수 있겠어요. 후방 안개등을 지금 켜놔봤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드리려고. 뒤에 테일램프도 앞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켜지죠. 그래서 이것 역시 도로에서 상대방에게 더 잘 보이게끔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예쁘네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적에도 더욱더 좀 벨라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이내믹 턴 시그널은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일반 방향지시등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뒤도 이렇게 바뀌고 앞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르륵 주르륵 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한번 깜빡깜빡 거리는 설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이즈적인 변화는 크게 없어요. 시승차는 그리고 D180SE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D150이 있고 180이 있고 P250이 있는데 이 모델은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180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 디젤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풀체인지한 이보크는 디젤 모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접목이 돼서 시속 17km 미만에서는 배터리가 차의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 대비 5%의 연비 향상도 끌어냈다고 하네요. 뒤가 툭 잘렸는데 이런 좀 공격적인 자세를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야간에 도어락을 해제하면은 바닥에다가 이런 이보크의 실루엣을 들이웁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 램프가 되는 거죠. 재밌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뉴 이보크의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이지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D180SE 버전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버튼을 눌러보면은 소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네, 저 실린더 작동하는 소리가 되게 조용하네요. 그리고 안에를 보면은 여기에 양쪽에는 이렇게 접이식 고리가 있고요. 밑에는 뭔가를 고정할 수 있는 밴드가 있고 이쪽에 12V 시가잭이 있는데 캡이 아래로 열리네요. 드문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트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위에는 삼각대를 수납하는 공간이 있는데 삼각대는 안 들어있어요. 보니까 밑에 빠져있는데 이건 아마 국산인 걸 보니까 국내로 들어오면서 바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넣어보면 맞진 않아요. 그리고 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대4대2로 접을 수가 있는데 뒤에서는 어떤 특별한 레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접어야 되고 접힌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시트를 완전히 접었고요. 접으면은 이렇게 풀플랫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번에 휠베이스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2열 거주성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다시 이제 닫아보면 닫는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2열 시트를 보여드리겠는데 2열 공간은 괜찮습니다. 지금 제 키는 178이고 무엇보다 제 머리가 하늘이 보이시죠? 굉장히 큰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있어서 그리고 통유리예요. 운전자 머리 위부터 2열 승객 머리 위까지 완전히 뻥 뚫려 있고 열리진 않습니다. 대신 하지만 이것 때문에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지네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헤드룸도 좋고요. 그리고 또 2열 글라스도 지금 성인 상박보다 살짝 낮아서 시야도 걸리는 게 없고 또 이쪽 리어 쿼터 글라스도 이제 C필러가 이쪽에 있는데 C필러 뒤쪽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시야가. 그래서 2열의 거주성은 우수하다고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앞자리 그 등받이의 뒤쪽을 이렇게 파놨어요. 그런 덕택에 주막이 두 개 반 뭐 세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을 넣어보면은 발도 발등까지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 승객 편의사양은 열선 두 개와 시가잭이 있고 송풍구만 뚫려 있네요. 그리고 이쪽엔 컵홀더가 두 개가 똑같은 컵홀더가 자리 잡고 있고
근데 센터 암레스트가 좀 낮네요.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도 이 경고장치가 있어서 뒤에 뭐가 접근할 적에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도어 패널을 좀 살펴보면은, 아이고, 제가 지금 차일드락을 해놔서 안 열리네요. 그 가죽을 잘 써놨어요. 이 밑에는 물론 우레탄이고요, 여기만, 요 위에만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아랫부분은 그냥 우레탄을 썼고, 여긴 플라스틱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터치 방식의 도어등, 독서등도 잘 돼 있고요. 근데 참 이 선루프 개방성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이 영상은 뉴 레인지 로버 이보크 2열에 카시트를 장착하면 어떤 공간감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뒤에 태어 나이는 91cm에 12kg, 13kg 몸무게를 가진 3세 아이고요. 뉴 레인지 로버 이보크가 휠베이스가 21mm가 늘어났죠. 20mm 정도가. 그래서 2열 거주성이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지금 제 집사람이랑 아이를 태워보니까 좀 바트다는 얘기를 하고요. 여전히 좀 늘어났지만 그래도 좀 앞자리에 더 좀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싶고요. 원태야, 이 위에 유리 어때? 응? 유리. 응? 우와. 이거 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파노라마 선루프 선쉐이드를 쳐보는데요. 이렇게 닫으면은 완전히 좀 안락한 그런 느낌이 나고, 그럼에도 역시나 좀 콤팩트 SUV이다 보니까 그래도 열면 상당히 거주성이 좋아집니다. 카라멜 안 줘. 어? 줘야지, 카라멜. 나눠 먹어야지. 원태야, 이거 유리 열리잖아. 응? 별로야? 이 차 어때? 좋아? 원태 이마 왜 그래? 쇼. 좋아? 싫어? 응. 아이는 이 차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좋다고 해줘. 좋지? 아니야. 아빠 좋아? 아빠는 좋아? 아빠 좋아? 별로? 아빠도 싫어? 엄마만 좋아해? 아니야, 그것도? 엄마 싫어. 아빠는? 아빠만 좋아. 아빠만 좋아? 아이의 판단이 정확하네요. 엄마 싫어. 네. 예, 지금 올뉴 레인지 로버 이보크의 인테리어를 살펴보겠는데요. 인테리어도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는 레인지 로버라든지 벨라 모델과 같은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과 인테리어, 특히나 센터 페시아도 갖추게 됐어요. 지금 이그니션 모드로 들어가 보면 여기가 새까맣다가 이렇게 이런 버튼들이 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계기판도 풀 디지털 방식이라서 없던 화면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건 근데 처음에 이제 어떤 벨라에서 보였었던 그런 마치 베일에 감싸있는 듯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기능들이 다 드러나면서 어떤 좀 신비스러운 느낌을 줬었는데 이제 다 적용하나 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프로터치 듀오라고 하나, 이 디스플레이 두 개로 이루어진 인테리어가 이보크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뉴 버튼들을 전부 다 이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집어넣었죠. 여기에서 어떤 바로 조작해야 되는 그런 물리 버튼으로 빼놓은 거는 오디오 볼륨 그리고 온도 조절 뿐입니다. 네, 계기판을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 모두 이 버튼으로 조작을 하고요. 이 버튼이 그리고 바뀝니다. 계속 이게 보여주는 정보들이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 밑에 다이아몬드 같은 표시는 즐겨찾기 버튼이에요. 이건 이제 디스플레이를 뭘 띄울지도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도로 해놨는데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를 띄우면 지도도 뜹니다. 오프로드 정보는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 사륜구동, 그 구동축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반응이 살짝 늦어요. 이게 이 계기판뿐만이 아니라 센터 디스플레이도 반응이 좀 느립니다. 이쪽엔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충돌 방지, 이건 이제 앞차와 갑자기 좁혀지는데 운전자가 어떤 별도의 반응을 취하지 않으면은 지가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지금 감도를 제가 중으로 해놨더니 아까도 한번 경험했는데 상당히 세더라고요. 근데 아마 상으로 하면 훨씬 더 세겠죠. 그리고 액티브 이머전시 브레이킹 요거고, 차선 변경 보조는 스티어링 어시스트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이런 건 항상 켜두는 게 좋죠. 그리고 얘가 지금 오토파일럿 기능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 도로에 있는 속도판 있죠? 그걸 아예 인지하는 거고, 여기서 설정해서 헤드램프는 방향지시 등에 가보면 일반이 있고 다이내믹 모션이 있어요. 일반은 그냥 깜빡거리는 거고 다이내믹 모션은 주르륵 주르륵 켜지는 겁니다. 네,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전화 버튼도 전화를 걸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끄면은 이렇게 그냥 하얗게 바뀌고요. 그래픽적으로 이런 메뉴 버튼들은 예쁩니다. 손에 익으면 참 활용을 잘할 것 같아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화면 각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최대한 세워진 거고, 눕히면은 6단계로 눕힐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눕히면 근데 보이지 않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건 이제 하얗게 할지 껌 뒤에 배경을 까맣게 할지 정하는 건데, 자동으로 해두면 밤, 낮에 따라서 뒷배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눈에 잘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밝기 조절이고, 지금도 보시면 딜레이가 좀 있어요. 화면이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전환이.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연동이 되고요, 케이블 통해서. 4x4i는 어떤 지능적인 사륜구동 방식인 것 같은데, 오프로드 정보를 눌러보면은 각 드라이브 모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건 앞바퀴 정렬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주변 카메라가 보이진 않지만 앞바퀴가 지금 똑바로 정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프로드 들어갔을 적에 차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콤파스, 이건 이제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들고 나온 피처 중에 하나가 클리어 그라운드 사이트 뷰? 클리어 사이트 뷰, 암튼 앞바퀴 밑을 보여주는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주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그 기능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리어뷰 카메라입니다. 리어뷰도 지금 좀 광각이죠. 그래서 어떤 후진할 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고, 이건 파킹 어시스트 알람을, 아, 카메라는 요 두 가지 버전이네요. 그러니까 광각 아니면은 일반 카메라인데 반응이 늦죠. 그리고 이건 오토 파킹인데, 파크 어시스트인데 이제 평행 주차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 데이터는 얼마나 연비 주행을 했는지, 고 카메라는 방금 보여드렸었던 고호 기능이고요. 늦죠. 디스플레이 패널은 좋아요. 지문 묻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량 재원이 나오네. 이게 뭐 위에 루프박스가 달려있거나 트레일러를 끌 경우에는 필요할 때가 있겠죠. 어떤 개인 차고가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내 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외의 정보들을 설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네 가지 기능이에요. 실내 온도를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걸로 온도 조절을 하고, 풍량은 이걸 누르면 여기에 바람 양이 표시가 되죠. 1부터 7단계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유리 성에 제거나 뒷유리 히팅, 그리고 내기 전환, 그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지금 전원을 키면 열선입니다. 그래서 열선 조절은 여기서 3단계로 할 수가 있고, 조수석도 마찬가지고, 이걸 돌려서 킬 수도 있고 눌러도 한 번에 3단계로 켜집니다. 인테리어에서 센터페샤 디자인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기능적이죠. 그리고 여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실내 온도를 할 적에는 온도 조절, 시트 조절할 적에는 열선 단계 조절, 그리고 차량에서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래 프로그램, 잔디 자갈 눈길 프로그램, 진흙, 에코,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안내 문구들이 떠요.
근데 느립니다. 보세요. 저는 다이얼을 돌리고 있는데 좀 있다가 화면이 뜨죠. 이건 개선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토로 두면 알아서 놓으면 그 그립에 따라서 자기가 설정을 하는 거고, 이건 ISG 활성화 비활성화, 얘는 속도 제한, 속도 제한 장치고요. 이거는 로우 트랙션 출발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바닥이 걸렸거나 빠졌을 경우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죠. 활성화를 하면 30km 미만에서만 쓸 수 있다고 나옵니다. 비활성화하고. 그리고 또 이 밑에는 맥스 에어컨이 있는데 이건 누르면 안 되고 그냥 누르고 있으면 활성화가 돼요. 끌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유리 성에 제거, 그리고 ESC 오프 기능, 그리고 이건 힐 디센턴트 컨트롤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이 있는데 기어봉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좀 어떤 뭐 적재 공간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실은 보면은 밑에 이런 공간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컵홀더 덮개인데, 컵홀더 덮개와 같은 무늬의 고무 바닥이 덧대어 있죠. 그래서 물건이 쉽게 움직이지 않게끔 한 배려는 좋은데, 차라리 어떤 요즘 흔하게 쓰는 무선 충전 트레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컵홀더가 자리 잡고 있어요. 크기가 다른 컵홀더 두 개가 있고, 이런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인을 보면 덮개는 글로벌 박스에 수납이 된다고 써 있죠. 글로벌 박스를 보면, 네, 여기 밴드가 있죠. 이렇게 넣으면 수납할 수가 있겠고, 펜 홀더도 달려 있고요. 이 플라스틱은 좀 가벼운데 그래도 실내 마감은 잘 돼 있어요. 센터 암리스트는 열어보면은 마이크로 심카드 꽂는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USB 포트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시가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시가잭이 세 개가 있는데 모두 이 덮개가 아래로 열리는 방식이네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안에 공간은 꽤 큽니다. 그래도 근데 여기 이런 슬롯 뭉치가 있어 가지고 공간을 아주 광활하게 다 쓰진 못해요. 그리고 센터 암리스트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앞뒤로 시트도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타공은 돼 있지만 얘는 통풍 시트는 아니고 열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받침은 좀 높진 않아요. 방석 길이는 괜찮지만 확장은 안 됩니다. 시트 포지션은 SUV답게 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동식인데 요 밑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그리고 요추 받침까지 조절이 됩니다. 네, 이건 페달인데 보시면 풋레스트하고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엑셀러레이터가 오르간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위에 달렸습니다. 저 앞에 스티어링 랙이 있는데 저 스펀지를 저렇게 그냥 뚫어놨네요. 이런데도 흡음재, 차음재를 두르진 않았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썼으면 차가 더 조용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주행을 해보겠는데요. 시동을 걸어보면은 살짝 진동이 들어옵니다. 암레스트에서는 좀 괜찮고요. 스티어링휠에서만 좀 느껴지네요. 엔진룸에서는 그런 디젤 엔진 특유의 갈갈거림이 느껴집니다.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인제니움 디젤 엔진 그대로 들어갔고요. 얘는 D180 모델이라서 180마력 최고 출력에다가 43.9kg 포스미터 최대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맞물림 변속기는 9단 자동 변속기고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서 신형 랜드로버의 디자인 언어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 스크린 두 개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얘는 각도 조절도 되는 것 아까 보여드렸고, 이번에 파워트레인에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시속 17km 미만에서는 엔진이 작동을 멈추고요. 대신 이제 배터리가 어떤 전력을 통해서 차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효율을 5% 끌어올렸어요. 연비 효율을.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실제 주행 중에는 17km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마치 하이브리드 차처럼 모터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는, 사용자는 모르게끔 그저 연비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도어 힌지 빼고는 전부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디자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뿐만이 아니라 주행 질감에서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체 느낌이, 서스펜션 느낌이 좀 다른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진동들 이런 거를 상당히 잘 걸러내요. 지금 시승차는 D180 모델에서 기본 사양으로 갖고 있는 20인치 휠을 신고 있는데 커다란 휠이잖아요. 물론 SUV고 차의 덩치를 생각할 적에는 겉에서 봤을 적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런 걸 볼 때 이거보다 좀 더 어떤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적은 수준의 진동과 소음이 들어오고요. 아까 정차 시에 살짝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진동이 올라온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렇게 커지질 않네요. 달리는 중에도 비슷한 수준의 진동이 전해집니다. 차가 아무래도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이 윈드실드가 많이 누워서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당히 좀 걸러지는 느낌입니다. 옆에 유리는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근데 살짝 두께가 있어서 이 부분도 흡착함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가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지금 9.3초거든요. 폭발적이진 않은데 불편하지 않게끔 차는 나가고요.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기술적인 개선들이 몇 가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터치스크린 뿐만이 아니라 이런 룸미러도 뒤를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죠. 루프에 달린 안테나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밝기 조절하고 이렇게 위치 조정도 카메라가 바라보는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단지 어떤 우천시나 악천후 쪽에 비나 눈이 내릴 쪽에 후방 시야를 확보한다는 것도 있지만 SUV들은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실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룸미러가 꽉 막혀가지고 뒤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승차는 지금 D180 모델에서 아주 기본 사양인 것 같아요. 옵션들이 많이 빠져서 주변에 방해물이 있을 적에 바퀴 아래 부분을 카메라로 비춰가지고 주행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카메라를 통해서 그 기능이 빠졌고요. 도어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는데 이것도 빠졌네요. 그리고 옵션이라고는 지금 메리디안 오디오만 들어간 그런 사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꼬부랑길에서도 의외로 바운싱이나 아니면 롤링 같은 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행 성능에 꽤 개선이 된 부분 같고요. SUV치고는 잘 달리는 편이에요.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이전에 XE에서도 한번 만났었던 그 엔진이잖아요. 참 그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엔진은 뭐 역시나 이번 이보크에서도 9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서 좀 더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아마 D150 150마력짜리 엔진을 가진 고 모델을 타면 그런 걸 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80마력짜리 D180 모델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보크의 인테리어는 나무랄 데가 없죠.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이 비상등 버튼입니다. 멀어요. 저는 이제 시트 포지션을 그래도 굉장히 좀 앞으로 당겨서 앉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을 뻗어보면 비상등을 누르려면은 좀 상체를 수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상등을 뭐 오른쪽 이런 기어노브 근처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었을 텐데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네, 이 화면에서는 공조장치와 시트 그리고 설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내려보면은 오디오 소스와 전화 기능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은 지금 이제 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제 전화, 그래서 음성 메모라든지 아니면 전화하면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최근 통화 기록을 본다거나 그런 것도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패널도 위와 마찬가지로 지문이 잘 안 묻어요. 이건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티맵 누구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케이블을 연결해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집 찾아줘.
그러면 저 근처에 있는 맛집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이 기능은 전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른 차에서도 카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봤었던 기능이라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행 중에 요 리어뷰 카메라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잠깐 보여드리는데 화질이 요즘 카메라 치곤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 선명하지 않은 건 아닌데 색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잘 표시가 되고 그리고 지도가 이제 풀 지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속도는 밑에 이제 뜨고요. 이 부분도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옵션으로 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지금 편의사양이 어떤 그런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살짝 가속을 해보면 도로에서 전해주는 소음은 적은데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그런 엔진 소리가 잘 유입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좀 더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쉬워요. 아까 그 도어에서도 보여드렸었지만 도어에 지금 고무 몰딩만 들어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어떤 흡참재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그게 아마 엔진 격벽, 이 엔진룸과 캐빈의 격벽에도 그런 수준이라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꼬부랑길에서 살짝 돌아나갈 적에 아무래도 SUV이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서스펜션 스프링에 늘어나는 게 클 것 같은데 의외로 짧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보크가 달리는 성능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SUV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전보다 덜 허둥대고 확실히 플랫폼적인 부분은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아까 생김새만 좀 다이내믹한 게 아니라 성능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졌네요. 지금 달려보니까 9단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도 의외로 좋아요. 지금 6, 7, 8, 9단은 다 오버드라이브고 여기서 오는 효율성 세팅도 상당히 좀 크게 영향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 계기판이 상당히 가로로 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원하네요.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타보면서 느낀 게 전에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고 HSE까지 굳이 안 가도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SE만 돼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거는 지금 똑같기 때문에 얘도 4x4i 지능적 사륜구동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 적용된 이런 듀오 터치스크린 그리고 또 실내 거주성이라든지 아주 핵심적인 피처는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SE 모델도 HSE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지금 타보니까 지금 가격이 역시나 근데 비싸다 생각은 들죠. 만약에 이보크를 생각한다면 굳이 HSE라든지 아니면 퍼스트 에디션은 너무 비싸고 지금 뭐 그런 희소성 빼고는 사이드미러도 큼직해요.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상당히 크네요. 네, 그래서 이보크가 처음 나왔을 적에 어떤 도심형 SUV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디까지나 랜드로버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런 오프로드 성능, 오프로드 주파 성능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차거든요. 물론 오늘 오프로드를 들어가 보진 않았고 사실 이 차의 생김새만 봐서는 오프로드에서 굴리고 싶지 않은 좀 예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것도 참 이보크가 갖고 있는 어떤 전지형적인 그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형 이보크는 지금 장점 단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주행 성능이에요. 주행 질감이나 주행 성능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네요. 어떤 달리는 재미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꽤 만족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제규어 랜드로버가 어떤 품질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지금 코리아 차원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프로덕트적인 거는 제규어가 만드는 거니까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코리아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AS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응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할 거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마당에 나온 신차라서 더욱더 좀 어떤 모습을 갖고 나왔을지 기대를 했고 이번 서울모터쇼에서도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아시아 최초로 공개를 했었잖아요. 아시아 프리미어로 제규어 랜드로버가 한국 시장을 신경 쓴다 반증일 수 있는데 전보다 더 상품성은 좋아진 게 맞습니다. 가격도 물론 올라갔죠. 얼마나 좀 사람들 사이에서 미디어 사이에서 평가를 받아서 시장에 풀릴지 시장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랜드로버의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시승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